안녕하세요. 오감만족 마켓 진행의 김다영입니다. 자, 12월 13일 금요일 시장입니다. 어제 뭐 내 마녀의 날이라고 해서 만기일들로 인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우려와는 달리 어제 오늘 양시장 모두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고점을 찍은 모습인데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까지 김재윤 전문가와 함께 나눠봅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 시장 흐름이 굉장히 네. 좋아요. 그렇죠? 어제도 좋았고요. 네. 오늘도 좋아요. 근데 그럴 거예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좋은데 내 건 왜 안 오르지?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을 네네. 거예요. 예, 분명히 시장은 어제 오늘 좋았는데 아, 내 건 왜 안 올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당연한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어제 오늘 시장이 2% 정도 올랐잖아요. 그쵸. 그럼 자기가 가진 종목이 2% 정도 오른 맞는 거예요. 근데 2% 오른다고 해서 자기 종목이 좋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시장이 특정 섹터나 특정 개별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1, 2%씩 오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말하면은 지금 뭔가 급등이 나온 시장이 아니라 바닥에서 이제 좀 회복이 나오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보유한 종목이 분명히 양봉은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쵸. 예, 조금이나마 상승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크게 좋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예, 아무래도 그런 점이 들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약간 지수를 왜곡시키고 있어요. 네. 이러한 점도 자기 종목이 생각보다 안 좋은 이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거의 2%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승이 더 커요. 거의 5%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때문에 이러한 지금 코스피 대장주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만 올라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한 1, 2%밖에 안 오른 거예요. 네네. 근데 분명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한국 증시 대장이거든요. 이런 대장들이 올라가서 자리를 잡아주게 되면 다른 종목들이 쫓아가는 국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데 내 건 왜 안 올라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좀 기다리시다 보면은 좀 좋게 흘러갈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이 1차적으로 타결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예, 특히 그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라는 미국의 굉장히 공신력 있는 투자 정보 미디어예요. 네. 여기서 일단은 합의를 도달함으로써 이제 1단계는 합의가 됐고 네. 점차 2단계, 2, 3단계 나갈 건데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겠죠. 그쵸. 예. 아무래도 관세 인하도 얘기 나오고 있고 농산물 수입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약간 백기를 든 예, 완전 백기는 아니지만 네네네. 실리를 거의 못 챙겼어요. 예,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굴욕적일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이벤트들을 체크해 보면요. 네. 이제 북한 예, 북한이 지금 미국이랑 안보리랑 계속 압박을 하는데 그 자꾸 겉돌죠. 네. 삐딱하죠. 예. 네. 북한 입장에서는 최대한 삐딱하게 구는 거고 뭐 제가 어제도 말씀해 드렸겠지만 아무래도 북한은 그래도 협상 테이블 나오긴 나올 거다. 네. 예. 그 협상 테이블에서 테이블을 뒤집던 일단은 나오긴 나올 거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모멘텀 좀 기다려볼 만하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 핵 협상은 아마 이제 20일 전후 얼마 안 남았죠? 그쵸. 다음 주 중이면 좀 뉴스가 나올 거예요. 좋든 안 좋든. 네.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담이 중국 그 청두에서 있죠. 네, 그것도 기대되고 있고 그리고 오늘 그 중국 공산당 고위 관료가 얘기를 했어요. 시진핑 주석이 내년 상반기에 대한민국 한번 올 수도 있다. 아, 역사상 한 번도 온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한번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올려오는 얘기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 좀 그래요. 예, 북한 얘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좀 야 우리 미국이랑 싸우기 힘들대. 니네 좀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냐? 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호적인 네. 편을 좀 들어달라고 그쵸. 이제 외교적인 행동을 좀 네. 보일 때가 그리고 됐죠. 지금 최근 뉴스에서 많이 안 나온 뉴스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지금 중국이 외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한테 좀 꼬가고 있습니다. 예, 중국에 있는 중국 은행들이 아,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은행들이 네. 지금 외환을 대출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어요. 네네. 예, 이러한 점도 보면요. 지금 중국이 조금 부채 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 스탠스를 좀 우호적으로 그렇죠. 바꾸면서 저희에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무리하게 빌려주기 어차피 중국이 뭐 떼먹을 나라는 아니니까 무리하게 빌려주기 필요는 없는데 네네. 이런 걸 좀 외교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왕이 외교부장 왔다간 얘기도 뭐
굳이 와, 온 이유가 없거든요. 네. 이때 아마 그 외환에 대해서 좀 협조를 부탁하고 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나, 뉴스에 나오긴 했는데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좋은 뉴스가 아니잖아요. 예. 중국에 대해서 정서가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시장 간단히 예측을 해보자면요. 12월 말까지는 아직까지 좀 불안한 이슈가 몇 개 있어요. 네. 일단은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돼가지고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은 불확실한 게 일단 오늘 영국 총선 들어갔죠. 예, 보수당이 압승할 거라고 예상되고 네. 있습니다. 보수당이 원래 집권당이거든요. 그래서 노동당의 패배가 확실히 되면서 브렉시트가 다시 한번 표기를 붙여질 거예요. 네, 브렉시트 이번에는 아마 브렉시트가 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것도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네. 그 노동장이 잡았으면은 분명히 또 브렉시트가 또 길어지고 뭐 그쵸. 엄청 복잡해질 수 있었을 텐데 기존 뭐 보리스 총리가 다시 신임을 얻으면서 예, 브렉시트가 다시 한번 궤도에 오를 것 같고요. 이런 네. 점도 좀 좋은 점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불확실성으로 대두되는 게 그거죠.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 네. 그다음에 일본과의 대화를 얼마나 잘 풀어나가냐 요 정도 한 두 개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이미 이제 회복 국면에 들어섰기 그쵸. 때문에 지금 해외에 있는 그 IB들, 인베스먼트 뱅킹들, 네, 투자은행들은 지금 한국의 증시를 내년 2500까지 보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들이. 네네네. 2500이면요, 저 2007년 고점 찍었잖아요. 네.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환상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런 날이 오면 굉장히 좋겠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네. 잘 버텨보세요. 네. 2500 가면 여러분들 손해 나는 종목 다 본전 이상으로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총선이 4월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분명히 정부에서 1월, 2월에 정책들 쏟아낼 거예요. 뭐 일자리 정책, 창업 투자 정책, 네. 뭐 요즘도 많이 나오죠. 유니콘 그쵸. 기업 지원한다고 많이 네, 나오죠. 지원한다고 하죠.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나오고 뭐 소부장 기업 정책, 소재 부품 장비 네. 이런 회사에 대한 뭐 펀드 조성해서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지원한다 이런 정책 그리고 뭐 무슨 산업 개발시킨다 정책 이런 그렇죠.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52시간 근무도 중소기업들은 1년 유예를 했죠. 그쵸. 예, 굉장히 좋은 뉴스예요. 이거는 야근을 해도 괜찮다는 거거든요. 네. 야근을 못하게 막았었어요. 근데 한국 중소기업들은 야근 안 하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예, 생산성으로 먹고 사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중요한 거는 부동산이 좀 빠져야 돼요. 빠지지 않고 더 상승이 좀 제한돼야 됩니다. 네네네. 뭐 이거 얘기 듣고 뭐 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올라야지 이런 분도 계신데 맞아요. 약간 실물 경제로 좀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부동산이 열기가 좀 가라앉아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예. 그냥 지금까지 오른 건 인정하되 더 오르면 안 됩니다. 네네네. 지금 40% 정도 올랐다고 그렇죠.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렇죠. 조금 안정권에 들어서면 좋겠다. 내년 초 내년 한 1분기, 2분기 초까지는 증시가 굉장히 좋을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지금 증시 좀 오른다고 성급하게 그냥 보유하는 종목 좀 올라왔다고 바로 매도하지 마시고요. 네.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어제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시장을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은 분명히 수익이 반짝반짝 빛날 날이 올 겁니다. 자, 시장 흐름까지 짚어봤고요. 저희는 잠시 중간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과 투자의 달인이 뭉쳤다. 키움증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고요. 투자자 맞춤형 서비스인 투자의 달인도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중간 광고 보고 돌아오셨는데요. 키움증권과 함께 투자의 달인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을 좀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늘 김재훈 전문가께서 실리콘웍스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십니다. 자, 이유가 있으신가요? 실리콘웍스가요? LG의 자회사입니다. LG의 자회사 중에 하나로서요. 그동안 주가 흐름 한번 볼게요. 네. 이런 이 종목은 시가총액 6천억에 육박하고요. 네. 주봉을 봐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주봉을 보면요. 항상 보시면은 패턴이 있어요. 자, 요 구간 보이시죠? 네네. 최근 이게 아마 2017년부터 거의 2년간의 흐름 보면요. 요 구간을 지지해주면 상승이 나와요. 네. 여러분도 보이실 거예요. 주식은 패턴으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은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자, 요 구간을 터치하고 나면요. 여기까지 무조건 상승이 나온답니다. 예, 보이시죠? 네. 예. 이게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한 5만 2천 원까지. 네. 밑으로는 3만 8천 원, 아니 3만 4천, 5천 원 부근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밑에 구간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요 구간을 메꾸러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거는 기술적으로 본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모멘텀을 보면요.
내년에 영업이익이 60%에서 80% 정도 증가할 예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4만 원에서 6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거는 50%가 상승 가능하다는 그쵸.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은 절대 빨리 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예. 보세요. 보면은 이게 올라가는 동안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면은 지금 8월부터 11월까지 한 3달 정도. 네. 한 분기 동안 상승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천천히 꾸준히. 그렇죠. 작년에도 1월 달부터 4월 초까지. 제가 이거 작년에 저희 회원들한테 추천했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수익을 많이 받는 기억이 있는데 1월부터 4월까지 거의 3개월 동안 올랐죠. 네네. 저는 이거는 그때 한 2월 말쯤에 한 달 정도 보유하고 매도했던 걸 기억하는데 네네. 이런 식으로 가파른 상승이 나오다가 조정 나와 다시 상승 나온다는 거. 네. 지금 구간이 매우 좋아요. 예. 지금 구간 자체가 바닥을 확실히 만들어주고 올라간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증권사들에서 좋은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자, 내년 영업이익 63% 증가 예상, 그다음에 내년 가파른 실적 성장, 많은 좋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LG의 자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OLED 시장이 삼성이랑 LG, 그리고 중국 업체들도 뛰어들면서 가속이 되고 있죠. 그 때문에 실리콘웍스는 OLED 성장과 같이 성장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OLED 관련주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꼭 그 LG 삼성이 아닌 관련주들을 사는 게 나아요. LG 삼성과 관련된 그렇죠. 관련주들. LG나 삼성 OLED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OLED가 좋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이런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는 OLED도 해요. 비메모리 반도체도 그렇죠. 해요. 그다음에 반도체 웨이퍼라고 하죠. 예, 비메모리 반도체. 그쪽 사업도 하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내년에 굉장히 좋은 분야거든요. 때문에 실리콘웍스는 지금 굉장한 좋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시장 매일매일 확인 안 하시고 한 3개월 뒤에 열었을 때 큰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종목. 예, 그런 종목 실리콘웍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정말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냥 넣어두고 그렇죠. 묶고 더블로 가는 예, 종목. 그렇죠. 근데 좀 단기 좋아하시고 투자 금액이 작으신 분들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렇죠. 투자 금액이 크기 때문에 큰 변동성보다는 매달 아니 매주 은행 이자 정도 드실 수 있는 예, 그런 종목입니다. 네네. 그래서 좀 고액으로 투자하시거나 좀 그 목돈이 좀 급하게 유용할 자금이 있으신 네. 분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이건 제가 보증을 해드린 종목입니다. 그 정도로 자신 있는 종목. 예, 이 종목은 그냥 딱 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사서 빠지든 말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네네. 한 분기 정도. 급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1월, 2월이면 가파르게 상승 나오고요. 2월, 3월 전까지만 좀 기다리면 오히려 되네요. 지금도 상승이 나오고 있죠. 예, 반도체 업종의 호재와 더불어가지고 저 안에서도 패턴이 작게 또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상향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요. 여기까지 한번 올라가잖아요. 여기까지 열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관에서 확실히 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빠져도 여기까지밖에 안 빠집니다. 예. 그럼 굉장히 안전한 구간입니다. 그렇죠. 예, 이 종목은 정말 우량주. 그 내년을 수놓을 종목 중에 하나. 네. 근데 다만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게 일단 5만 원선 정도 가면 일단 1차적으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위는 좀 그 매물대가 좀 있고요. 네.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1월 2일에 굉장히 그 가파른 상승 예상됩니다. 네. 이런 종목을 실리콘 웍스가 어떻게 갈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랑 비슷한 이거는... 업종을 한 회사가 있습니다. 네. 어떤 업종이죠? DB하이텍이라는 회사입니다. DB하이텍.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실리콘웍스. 이 종목도 실리콘웍스랑 비슷한 업종입니다. 네네. 웨이퍼 관련주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예요. 자, 바닥 찍고 얼마 올랐냐 보십시오. 거의 지금 두 배 넘게 올랐죠. 굉장히 두 배 넘게 오른 게 1년 만에 두 배를 갔습니다. 네. 그래도 본다면 가장 가파르게 오른 게 여기부터예요. 8월부터 네 달간. 8월부터 네 달간. 꾸준히 올랐네요. 그렇죠. 두 배까지는 아니라 80% 올랐죠. 네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리콘 웍스를 DB하이텍 구간에 대입을 해보면요. 네. 지금 딱 요 구간이라고 보면 돼요. 요 구간. 요 구간. 예. 지금 실리콘 웍스 이 구간입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보는 거죠. 굉장히 열려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웍스를 제가 추천드린 이유가 두 회사가 약간 비슷합니다. 네. 예. 비메모리 반도체, OLED 관련주 같이 분류되고 있다는 거. 네. 실리콘 웍스 제가 매수가를 알려드리면요. 네. 일단은 가장 이상적인 가격은 37,000원 구간인데요. 네. 지금 증시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쵸. 이 구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38,000원 이하로 예. 37,000원과 38,000원 요 구간에서 매수를 추천드려요. 네. 그래서 평단을 한 37,500원 정도 요 정도 잡으시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 37,000원, 2,300원 정도 가장 이상적인 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절대 계속 안 올라가요. 조정과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매수점 잘 잡아보시고요. 네. 목표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인 목표가 5만 원 선. 네. 이 정도. 5만 원. 네, 5만 원 정도. 요 정도 가면은 일단 보수적으로 보면 한 4만 7천원 구간. 예. 좀 넉넉하게 5만 원까지는 간다고 네네. 봅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 오면은 좀 정리하셔도 되고요. 네.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3만 5천 원. 아. 3만 5천 원 손절가. 그러니까 손절가는 짧죠. 그렇죠. 근데 익절가는 길잖아요. 네. 이런 종목을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손절이 나와도 손해는 별로 안 보지만 만약에 손절이 안 나오면은 기대 수익이 큰. 네. 그래서 보통 목표가랑 손절가를 더해가지고 나누기 하면은 그게 기대 수익이에요. 오. 그래서 3만 5천 원, 5만 원 하면 8만 5천 원이잖아요. 네네. 그럼 기대 수익이 얼마예요? 4만 2천 4만 5백 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산다고 해도 기대 수익이 4만 2천 5백 원은 평균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안전한 종목이죠.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실리콘웍스는 좀 장기간 중장기 투자 좋아하시고 그리고 좀 금액이 크시고 네. 비중을 좀 실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참고하신다면은 이 종목은 아마 내년 상반기 여러분한테 효도가 될 수 있는 효자가 될 수 있는 알짜 종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재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회사의 재무. 재무가 네. 또 어떤가요? 영업이익이 60에서 80% 증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 영업이익이 보이시죠? 그래프를 볼게요. 네. 자, 퍼는 낮아지고 있어. 이 얘기는 저평가 구간인 거라는 그렇죠. 겁니다. 또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그렇죠. 퍼가 여러 배밖에 안 돼. 보통 이런 반도체는 보통 퍼를 15배까지 주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매출액 자본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당기순이익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네. 늘어났는데 봐봐요. 당기순이익이 2015년이랑 지금이랑 거의 비슷하죠? 네. 예. 근데 2015년 주가를 볼게요. 자, 2015년 주가를 보면요. 2015년 주가를 예. 한번 볼게요. 이때 보면은 지금보다 확실히 높죠. 아, 그렇네요. 그리고 2017년에 고점 찍었잖아요. 네. 근데 이때보다 지금 수익이 좋아, 수익성이 좋아요. 근데 주가는 밑에 있죠. 네. 저평가 구간이라는 그쵸. 거예요. 때문에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도 봐도 지금 영업이익이 확실히 견조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네. 2015년에 정점 찍었고 2017년 내려갔지만 주가가 정점 찍었죠. 네. 다시 올라가고 있죠. 때문에 요 2020년에 영업이익을 정점을 찍을 거예요. 아마 사상 최초로 가장 큰 영업이익이 나올 겁니다. 네.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예, 오히려 5만 원을 1차적으로 제시드렸지만 정말 시장 분위기 좋고 반도체 빅사이클이 제대로 나온다면은 6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 네. 네. 실리콘웍스 오늘 정말 좋은 종목 추천드렸고요. 네. 제가 요즘 추천드리는 종목이 굉장히 다 좋죠. 그렇죠. 네. 얼마 전에 아주아이비 투자 추천드렸죠. 어제도 네. 급등 나왔어요. 어제 10%까지 상승 나왔죠. 네. 네. 그리고 바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조정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네. 계속 상승세 타고 그쵸. 있고요. DKT 같은 종목도 계속 상승세 나오고 있고. 네네. 그래서 제가 요즘 추천드린 종목들이 아주 종목들이 예. 네. 잘 집어주고 계시네요. 예, 좀 잘 가고 있다는 거 네. 파악하시고요. 실리콘웍스는 좀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갖고 나온 종목이니까 네. 여러분들이 한번 잘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오늘 김재윤 전문가가 실리콘웍스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제가 정리 한번 도와드릴게요. 자, 매수가는 37,000원에서 38,000원 선이 좋겠다라고 하셨고, 1차 목표가는 5만 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35,000원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효도가 될 만한 종목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조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김재윤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마켓,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벌써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입니다. 뭐 12월이 되면서 한 주를 마무리할 때마다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것만큼 좀 12월에 유종의 미를 좀 잘 거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알찬 소식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저희 오감만족 마켓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